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0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의 업장은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탐욕과 음욕을 없앤 사람이 외부 물질에 미혹되지 않음으로써 감각과 작용이 중단되어 평온함을 얻는 상태입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점차에서 두 번째 했죠. 세 번째죠. 능엄경 8권 운어신임 번역으로는 332페이지 현업에 대한 거죠. 333페이지인가요? 끝으로 운어신 책으로 333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 다섯째 줄. 운하 현업고. 어떤 것이 현업이냐? 도에 들어가는데 가장 첫 계단이 3점차인데, 3점차에서 처음은 조인을 제거한다. 두 번째는 정성을 제거해야 된다. 정성은 음욕이고 또는 조인은 오신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는 그 현업을 어기는 현업에 대한 겁니다. 현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업이다. 업습이죠, 내나. 업습을 말한 거라요. 과거로부터 젖어온 현재의 습관 같은 게 관습, 좋지 못한 관습이 바로 현업이라요. 현재의 업습이라 그 말이죠. 어떤 것이 현업이냐? 가나나 이와 같이 청정하게 검계를 가진 사람이, 계행을, 계율을 잘 지니는 사람이 마음에 탐음이 없으면, 탐욕이나 음심을 떠나서 마음이 청정해가지고 탐음 두 가지가 다 없어지게 되면 바깥 육진에 대해서 많이 유일하지 아니하리라. 육진 경계에 대해서 색성향 미촉법, 눈으로 보이는 빛깔, 귀에 들리는 소리, 또 혀의 맛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런 빛깔 소리 따위에 대해서 육진에 대해서 유의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유의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유의입니다. 방탕한 것처럼 마음이 헷갈려가지고 그리 육진경계에 빨려 들어가고 거리에 흘러들어가는 것, 유의란다. 여기서는 마음이 자꾸 달아날 일자요. 흘러서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소를 그냥 놔두면 소가 곡식밭에 마구제비로 막 곡식을 해치고 막 곡식을 뜯어먹고 가지요. 그와 같이 소가 곡식밭에 달아나듯이 마음도 육진 경계에 유일한다 그 말이죠. 유일은 저 초발심 작용문의 유탕이나 비슷하지요. 유탕 사심이란 말 있죠. 조발심 작용문에 사심을 유탕한다 또는 분치한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자꾸 달리고 있죠. 달리는 거 또는 흘러가는 거 유거라. 또 흘러 들어가는 거 또 거기에 빠져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유일이라요. 유일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수다원이라고 하지요. 불입 색성향 미촉법일세 시명 수다원이라. 금강경에 수다원이 들려면 적어도 육진경계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정신이 헷갈리지 않고
유탕하지 않고 마음이 한결같아가지고 마음이 순이라고 순수해서 그대로 온전해야 되지요. 온전한 것이 바로 유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유의란 것은 벌써 분산되어가지고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마음이 분산되는 거 또는 온전하지 못한 거 불완전한 거예요. 유일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서 탐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진경계에 대해서 유일함이 적을 것이다. 유일한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전적으로 유의를 하지 안 해버리면 수다원이고 유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 조금씩 조금씩 하는 정도는 조금 단속하면 잡기가 쉽지요. 병도 처음에 잡기가 쉽지 병이 확대되면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도 처음 화재 날 때 처음에 날 때는 범위가 적으니까 그때 잡기가 쉽지요. 불이 크게 번져버리면 못 잡지요. 온 산천을 다 태울 때 비행기 가지고 막 물뿌려도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약간의 유일 정도는 계를 잘 지키고 정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는 인계 생정하고 인정 발해라. 그 전에 저국에서 나왔죠. 계로 인해서 정이 생기고 또 정으로 인해서 해가 바란다. 이건 철칙이 아주 불교 수행하는데 이 세 가지는 기본이고 철칙이에요. 개정에 이것 없이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3점차가 개로부터 시작되지요. 유의를 하지 않는 정도가 벌써 정의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니까 유의가 없는 거죠. 일자가 달아날 일자요. 방이란다는 그 방이래라는 일자와 같아요. 마음이 방이라면 안 되죠. 방탕하지 말라고. 방이라는 것처럼 바꾸어 말하면 유의가 방이래라. 방이. 총님에서 이런 글을, 이런 말을 외치지요. 옛날 도 닦는 총님에서는 조석으로 늘 입승이 이런 말을 대중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3000년이니까 3000제라. 2000년이 되었을 때는 2000제라. 이것도 다 방위를 하지 말라고 유일하지 말라는 경계죠.
지금 총림에서는 저런 말들 안 해요. 지금 총림에서 입성이 죽비 잡고 죽비 딱딱 치고 대중 공부할 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저런 말안 하잖아요. 옛날은 저렇게 했었어요. 중국 총림에서. 총림이라는 것은 대중이 많이 모여가지고 큰 차원에서 공부를 여러 각도로 율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경도 공부하고 참선도 공부하고 다방면으로 공부하는 집단체가 총림이라요. 그 수도원이라요. 큰 수도원에 이제 집단 그 총림을 요즘에 이제 총림을 뭐 해인 총림, 조계 총림 많이 있죠. 해인사는 해인 총림이고 조계사는 조계사가 아니라 송광사. 송광사가 옛날 조계사입니다고. 송광사가 조계 총림이고 또 수덕사는 뭔 총림이죠? 수덕사도 총림 되었어요. 저 만공신 계신데. 예? 예? 덕숭산이니까 덕숭 총림이고 통도사도 안 하다가 이제 거시 스님 경봉신 돌아가시니까 됐잖아요. 그 전에는 안 하거든. 그 전에는 안 했다가 경봉신 때문에 경봉신님을 방장 시키기가 뭐하니까 안 했겠지. 그러다가 지금은 내가 그 고연한 소리를 또 해서 안 되었구만. 지금은 이제 그저 영축 총림을 하잖아요. 또 총림 하나 또 생겼어요 지금. 백양사 전남 장성 백양사에 그 서홍 스님이 운문함에 계시는데 거의 이제 옛날 그 송만암 스님이 총림을 했거든요. 고불 총림 애고자 부처불자 최근에 생겼어요. 총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총림들은 미미하지요. 중국 총림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어요. 미미한 거예요. 옛날 중국 총림들은 굉장히 커요. 중국적 오대산 영통사에 청량홍사 계시던데 하암 소초 지으신 청량홍사 계시던데 가보니까 절이 굉장히 크대요. 근데 한심해요. 무인지경이라.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라서 그 홍위군 때안 태운 것만 해도 다행이요. 홍위군이 그 태울 건데 모택동이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갔거든. 하루인가 이틀인가 자고 갔어요. 그 인연관계로 홍위병들이 그 모택동이가 자고 간 절이라고 해서 안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모택동 그 사진도 걸어놓고 상당히 모택동을 그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절이 해인사보다 엄청나게 커요. 감산대사 중수관 절이라요. 거기 그 절이 감산대사라고 그 전에 중용직지 뭐저 대학 강목결이 뭐 했었지요. 장자 남학영도 했고 여기서는 안 했고 서울에서만 했지. 그 감산대사 중수했으니까 한 300년이 넘었잖아요. 임진 연한 때그 무렵인데. 그런데 퇴락했어요. 절은 해인사보다 몇배 큰데, 석가래도 막 썩은 데도 있고, 개화도 막 벗겨진 데도 있고, 조금씩 찌그러진 데도 있고, 절이 굉장히 커도 중국 사람들이 보수를 하지 않고, 공산주의 사유라서, 그 관광 수입만 가지고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안 하대요. 그런 데가 다 옛날 총림이었겠죠. 열의 열반이 이금 삼천제라, 열의가 열반하신 지가 이미 지금 벌써 3000년이 되었다. 제자는 해제자요. 해년자와 같아요. 이금 삼천제라. 해제자나 같습니다. 요 해년자나 같아요. 해제자요. 1년, 2년 하는. 열애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가 벌써 이미 있자. 이미 지금 벌써 3000년이 이미 자는 좀 올라가야죠. 몸기 자인데. 명역 수감하니 기육 하라길이요. 목숨이 또한
따라 줄어 우리들의 생명도 하루하루 줄어지잖아요. 시간 갈수록 생명은 자꾸 줄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도 별수 없을 거예요. 목숨도 또한 따라서 줄어지니 기유 카라기리요 어찌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인간에 나와서 산다는 게 낙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요. 재미볼 게 없다 그 말이죠. 한심하단 말이죠. 곧 이제 죽는 문턱에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발심을 해야 되죠.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모름지기 부지런히 공부를 짓되 수군주공호되 여구두연하여 머리에 불타는 것을 구원한 것 같이 하여. 머리에 불타면 뜨거워서 빨리 끌라고 하지 놔두지 않지요. 발등에 불붙거나 몸에 불붙으면 빨리 끌려고 하지요. 그런데 자기 생명에 자기 마음에 불붙은 것은 끌려고 안 하지 않아요? 뜨거운 고통이 몸같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지요.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너무 무심한 태이죠. 무심할 때 가서는 무심 안 하고 정작 무심 안할때 가서는 무심을 하니 말이죠. 참 무심하고 무심하게 넘어가지 일생을. 자기 주인공을 챙기지 못하면은 무심하게 일생을 보내는 거라 허송세월이요.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참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허송세월을 하지 말란 말이 가장 값진 말씀이요. 그래서 마음이 방위를 하지 말라. 방위리 바로 유일이라. 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불 유일하여 유일하지 아니함을 말미암아서 흘러 마음이 달아난 거죠. 육진 경계 빛깔 소리에. 그래서 안과에도 가고 싶고 치과에도 가고 싶고 막 그렇지요. 절에서 치과에 가자 하는 그 말은 먹는데 가자는 말입니다. 요리집에 가자는 말이고, 안과에 가자 하면은 벌써 극장에 좀 연극보러 가자는 그 말이고, 이과에, 유비, 인후과에 가자 하면은 음악 감상실에 가자는 말이고, 또, 이렇게 뭐, 겨우에 뭐 치대고, 뭐 치는 거, 그. 그런데도 스님들이 가끔가다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여우에도 오는가 보던데, 보링 같은 거 치는데. 그런데 치는데, 그것은 이제, 뭔 과라고 그는, 타과에 가자, 칠타자니까. 그런데, 가려고 하고, 거기에다 정신을 뺏기는 것이 유일이라요. 그렇게 유일하지 아니함을 인해서, 근원에 돌아가서 스스로 돌아가나니. 근원이 본래의 마음자리죠. 근원원자가 그전에 것이죠. 원명이 조생소라고 원명, 성원자리, 성품의 근원자리. 그래서 주역에도 권어 첫째 덕이 원이죠. 권은 원형리정이라고 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원수같이 가장 그 어떤 마음자리요. 마음에 돌아가서 본래의 근본자리에 돌아가서 스스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단관신불 자기유라 자기 마음부처를 관해가지고 스스로 규유하지. 다른 사람이 돌아가게 할수 없지요. 자기가 자신이 돌아가야 되죠. 마음이 규유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유불 규유불 또 규유법 또 규유 승, 이 삼보에게 규유하죠. 규유 각,
자기 마음속에 가게 규율하고 자기 마음속에 법도에 법에 규율하고 또 규율이 또 화합 각체라도 갑니다. 요게 바로 마음의 부처라요. 마음의 법이고 이건 마음의 승이고 외부적으로는 부처님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삼보도 여러 가지입니다. 삼보가 동체삼보가 있고 이체삼보가 있고 또 자성삼보가 있고 자상삼보가 있고 주지삼보가 있고 주지삼보만 말할까요? 다른 건다 말하려면 힘들고 주지 주지삼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는 알기가 쉽죠. 불법이 이 세상에 주지하는 그런 삼보는 뭡니까? 불보가 어떤 거예요? 불보는 뭐가 불보요? 세상에 주지하는 삼보 모르시네. 불상이 부처 아니오? 불상 때문에 좀 불상이 불교를 대표하잖아요. 불상하고 또 뭐가 있어요? 부처님 사리 이게 불보요. 주지삼보에서는 불상도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지 저걸 뭐 중이라고는 안할 끼거든. 또 법보는 뭡니까? 법보는 부처님 경전이 법보 아니오? 그래서 태인사 저를 법보종찰이라고 하지요. 팔만 대장경 경전. 경전이니까 바로 3장이지. 경률론 3장 같은 게다 법보에 속해요. 불상 경전. 사리도 거기에서 속하고. 탑도 역시 부처님 모셔놓으면 그것도 불보라요. 또 성보는 성보는 이제 이것이죠 성녀예요 성녀라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주지삼보에 자성삼보 가운데 자성삼보는 자기가 깨닫는 각찰이 바로 불보라요. 각찰하는 거. 찰자를 더 붙이면 더 좋겠네. 자기가 늘 정신을 차려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주인공을 자꾸 깨우치는 것은 불보예요. 바로. 자성에 스스로 부처님께 규유하고 스스로 법에 규유하고 스스로 성에 규유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 규지고 모범이 법 아니요? 그게 자성은 법보가 되고 자성은 또 성보는 화합이요. 성이라는 것은 화합이니까 화합이라는 것은 유일하지 않는 게 화합이죠. 벌써 유일하면 분산 아니요? 분산의 반대말이 여기도 반대가 화합이죠. 정신을 집중시키고 정신을 통일시키는 게 화합이라요. 의식적으로는 여러 대중들이 의사가 단결이 되어가지고 화합하는 것도 화합이지만은 자기 자성의 화합은 통일이에요, 통일. 정신 통일. 또는 정신이 순이라고 하는 거. 순이라고 통일하는 게다 화합이라. 그래서 자기 자성은 삼보에도 규율을 해야 돼요. 동체삼보, 뭐 이체삼보, 별상삼보, 삼보 종류가 많아요. 일체 중생이 다 불법성 삼보의 본성을 다 가진 것이 동체삼보요. 자성 것이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본각 자리에서 보면은 자성삼보유다. 동체삼보요. 이체삼보가 있고 삼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그냥 주지삼보만 기억해도 괜찮지요. 요 자성삼보하고 밑에 것은 자성삼보요. 각찰이나 교육이나 화합은. 그래서 근원에 돌아가서 스스로 돌아간다. 불법성 자성삼보에 돌아가듯이 자기 마음짜리 자성에 돌아간단 말이죠. 자성이라 해서는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죠. 본래의 마음짜리는 비고 고요하고 밝고 청정한 거요. 본래가 부동한 거고. 구례부동이죠.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간단히 표현하면 제법불생요. 제법불생. 모든 법은 불생불멸 아니라요. 불생이면 불멸인 거예요. 제법불생. 자성이 본적이라. 자성이 본래 고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근원이요. 근원자리는 바로 제법불생 자성 본적 한 자리가 근원이요. 근원에 돌아가서 스스로 돌아가리니. 근원에 돌아간다고 해도 될 건데 넉자로 그를 만들라 해서 자기를 또 넣은 거죠. 근원에 돌아간 것이 내나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꽃감 전문자죠. 왔다 하면 될 것을 말이야. 갔다 왔다. 서울 갔다 왔다고 갔다 소리를 또 덧붙이지. 서울 갔다 왔다는 것도 갔다 빼버리고 왔다만 해도 돼요. 서울에서 왔다 해도.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두 번 꽃감 전문자라. 말할 것이 저 핵심만 딱딱 추려서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잘 것이 의사소통을 잘 시키고 그 사람이 종지를 빨리 알아요. 말할 때 뭐 전화도 걸면 오랜 시간을 많이 걸 것 없는데 말이지. 핵심 요건만 딱 말하면은 불과 몇 분이면 다 끝나는데 말이에요. 몇 초만 해도. 뭔 말을 이렇게 많이 늘어놓는지. 그것은 그 종지 핵심 줄거리 즉 말하면 속 알맹이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자꾸 거칠에 그 껍데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